Holy love 이 세상 그 모든 행복의 난 주인공 항상 그대에게 Holy love 어? 홍 대표님? 누나 연지 씨도 왔네요 누나, 이 밤에 또 웬일이야? 우리 희래한테 굿나잇 인사하러 들렀지. 희래야, 이렇게 아침, 저녁 지극정성으로 딸한테 인사하러 온 엄마 본 적 있니? 손님 계셔서 참고 있는 거니까 그만 좀 하세요. 아줌마, 예고 좀 하고 나타나요. 그래야 김만주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. 온다고 전화하면 피할 거잖아. 내가 바보니?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이 앞까지 데려다 줘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어. 그랬구나. 우리 태평이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. 대표님, 의리의리 하신 데 살다가 여기 와 오시니까 어때요? 숨 막히고 좀 서글프죠? 아, 대표님도 자식이 이런 데 살면 별로 안 좋으시겠죠? 저 돈 벌어서 우리 희대 빨리 데려갈 거예요. 이런 데가 어때서요?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. 한 번씩 구경만 하는 거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죠. 아니 화장실도 한 개에 없는 거 투성인데 뭐가 아늑하고 소박해요? 누나 뭐 하는 짓이야? 조용히 안 해? 그렇잖아. 여기에 TV가 있길래 컴퓨터가 있길래. 비대도 없죠. 주성아. 컴퓨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치, 언니? 없어도 잘 살잖아. 필요할 땐 산적을 쓰면 되지. 돌아가다 말다가 그러잖아. 아, 요즘은 컴퓨터로 해야 될 숙제도 많은데. 야, 니들 진짜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. 조만간 내가 다 사줄게. 걱정하지 마, 얘들아. 싫어요. 남의 도움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랬어요. 해본 만큼 해보고 참을 만큼 참아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도움 받는 거래요.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니? 저희 삼촌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. 미스터 김, 애들을 참 잘 가르쳤네요. 집 구경 잘했어요. 별 말씀을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누나 나중에 좀 봐. 보자면 막 무서울 줄 알고.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죠? 그래요. 타요. 갈게요. 예. 대표님 의외로 앙큼하시네요. 아까 낮에는 태평일에 전혀 관심 없는 척하더니 저 몰래 쪼로로 달려오신 거예요? 그러다 아주 잡아먹겠네. 근데 진짜 태평이랑 왜 만난 거예요? 맞았으니까 불쌍해서요? 아니면 엄마랑 나락이요? 혹시 우리 태평이한테 무슨 짓 하려는 거 아니죠?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어요. 태평이한테 말해버리고 여기저기 신문사에 달려갈 거예요. 아셨죠? 우경이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? 곧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요. 그날로 당장에 쫓겨날 텐데 그러면 할머님들